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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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교체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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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의 실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친여 시민단체들의 금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서울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수도고 또 모든 핵심 역량이 집결된 대한민국의 중추입니다. 서울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에 우리가 승리하면 그것은 저희 집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집권이고 국민의 집권입니다. 당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드리고 책임은 확실히 하는 선대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당 핵심 당직자 여러분께서 내가 후보다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 곳곳에서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